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진 잘 찍는 법 35페이지, 34페이지 이미지와 텍스트를 통해서 오늘은 김용석님의 사진을 함께 읽어보고 크리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에 나오는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읽고 여러분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길지 않으니까 관심 갖고 한번 여러분 책을 34페이지를 열어보십시오. 이미지와 텍스트, 사진 잘 찍는 법. 디지털 시대라고 불리는 요즘 새로운 생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자를 모르면 문맹이라고 하듯이 이미지를 읽어내지 못하면 이미지맹이라고 불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미지로 하는 의사소통이 지금의 텍스트 소통처럼 가능해진다면, 다시 말해 이미지가 소통의 일반적인 매개체로 자리를 잡으면 오늘날 한자 공부가 그렇듯 문자를 따로 공부해야 하는 새로운 전문가 집단이 생겨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옛날에는 문자를 읽는 사람이 왕도 문자는 모르고, 그리고 문자를 읽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문자를 읽었대잖아요. 읽고 해석하고. 근데 뭐 요즘 뭐 문자를 배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자 시대였죠, 지금까지는. 근데 앞으로는 이미지 시대로 갈 수 있다. 이미지 시대이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을 즉시해서 있는 그대로를 찍어서 보여주는 사진을 통해서 우리는 잘 이해를 하죠. 그 사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 어떤 상황에 찍힌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아닌 경우에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네. 사진의 철학을 위하여 또 35페이지입니다. 네. 1983년도의 저자 빌렘 플루서는 사진과 더불어 문자 숭배에 대한 투쟁과 탄력사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문자 중심 문화에서 이미지 중심 문화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은 물론이고 인류 문화의 패러다임이 교체되는 과정이라고 얘기지요. 문자 이전의 시대가 선사시대이고, 다 아시죠? 네. 문자의 시대가 역사시대라면 문자 시대 이후는 디지털 코드의 시대, 탈역사의 시대, 포스트 역사 시대라고 말합니다. 문자 지배가 끝나고 디지털 영상, 입자, 픽셀 시대의 도래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이미지를 읽어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김용석님의 사진이 이미지를 읽어내기에 좀 모호한 그런 사진이거든요. 자, 이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시면서 대화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시면 나뭇가지가 두 개 있고 벽이 있고 무슨 밤에 찍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우리가 어디선가 본 듯한 기시감이 있는 사진이에요. 이거는 밤에 보았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마음속에서 본 듯한 느낌인 것 같지 않습니까? 뭐 꿈속에서 보았다든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봅시다. 아, 이것도, 이거는, 방은 아닌 것 같고, 색온도를 바꾸어서 찍었나요? 색온도를 바꿔서 찍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작가한테 진짜 물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촬영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색온도를 바꿔서 찍었을 수도 있겠죠. 앞에, 나무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뒤에는 포커스 아웃을 시킨 그런 상황이네요. 이것도 무슨 꽃나무의 이파리들입니까? 뭔가 꿈에서나 나올 만한, 귀신 꿈에서나 나올 만한 그런 느낌들이죠. 그죠? 빈 공터에 프람프기가 서 있습니다. 외롭게 그냥 혼자 서 있는 거죠. 도도하게, 외롭고도 도도하게 그냥 서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저렇지 않을까요? 네? 사실은 옆에 많은 친구들이 있곤 하지만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해왔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지 않아요? 그죠? 그다지 꼭 필요하지 않은 일들에 너무 많이 매여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요즘 드는 상황입니다. 이건 뭘까요? 무슨 어느 집에 셔터를 내려놓은 듯한 상황입니다. 이것도 셔터를 복제하지 않고 옆에서 앞에서 바로 찍어서 이것은 셔터야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없고 그냥 어떤 느낌, 꿈속에서 본 듯한 아련한 느낌, 무엇을 찍었는지 잘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전개되어 있고, 야 이거 바닷가에 어디 능선 위에 남은 저 뭐야 갈대가 있고 갈대가 바람에 흩날리고 그리고 너머로 파도가 보이고 멀리 섬이 보입니다, 그죠?
사진 참잘 찍네요, 이번 김영숙님. 이런 사진 잘 찍어야 되는데. 내가 이번 사진을 좀 아는데 가끔씩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뭡니까 3000%로 자꾸 빠지는 생각이 많으면 3000%로 잘 빠지거든요. 사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미지잖아요. 텍스트가 아니거든요. 남을 설득해야 되는 텍스트라고 생각하면 사진은 약간 다릅니다. 설득해야 되는 다큐멘터리 사진이나 저널리즘 사진도 있지만 설득을 넘어서 자신의 내면의 시적 감흥을 드러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진들은 일단 꿈에서 본 듯한 자신의 내면의 시적 감흥들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 영상 텍스트, 영상 이미지를 읽어내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보십시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 그죠? 끝없이 이어지는 길. 그죠? 오른쪽으로 휘어져 있는 길. 아, 이 양반 사진 참 좋아요. 느낌이 좋네요. 다시 처음부터 와서 쭉쭉 빨리빨리 보시면. 한 장의 사진을 볼 때는 무슨 느낌인지 잘 알았어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왠지 외롭고 쓸쓸한 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 한 사내의 뒷모습. 이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김용석 씨의 쓸쓸한 뒷모습. 뭐이 양반 맨날 사진을 올릴 때 보면은 결국은 외로운 거다. 이런 거 올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사진은 어떤 상황 전달을 분명히 한다기보다는 내면에 있는 자신의 심정 또는 심증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 것이 또 하나의 영상 텍스트, 영상 이미지, 영상 언어로 우리한테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걸 보고 뭐 아니 길이 있다고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뭐 길, 그 길이 뭐 어때? 무슨 자갈치 시장 길이냐 아니면 뭐 저기 뭐야 어디 명확한 길이어야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그런 의미론보다는 어떤 감성적인 느낌으로서 이 길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그 느낌은 이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느낌과 동일할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를 수도 있죠. 그렇지만 뭐 대체적으로 사진이 전체적으로 푸르고 어둡고 한 것을 보면 왠지 심연으로 다가가고 있는 그 작가의 내면이 들여다 보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수 있다. 가져야만 한다. 이런 것이 되겠죠. 또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장의 사진을 올리신 분이 별로 없어서 같은 유사한 색깔을 다루는 또한 분의 제임스 리 선생님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해남기행이라고 나와요. 내가 찾는 것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것은 원래 현실 속에 없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기억에서도 헝클어져 그 끝을 찾아낼 수 없는 혼돈뿐이었다. 임시로 얻어놓은 아파트가 낯설고 외로워 하루 종일 몇 시간을 피니 방바닥에 앉아 있지를 못했다. 동네 골목 숙부에서 소주와 담배를 사는 일과 마시고 흡연하는 일로 한 달여를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카메라를 들었다. 차에 시동을 걸어 밤새 해담으로 달렸다. 안개 속에서 희미한 불빛들이 가구와 함께 내게 다가왔다가 차창 밖을 빠르게 스쳐 지나간다. 요 글을 보시면 잘 아시잖아요. 글 내용이 뭐냐 그러면 왠지 아파트 안에서 혼자 쓸쓸하게 보내고 있는 제임스 리 선생님의 얘기가 글로 나타나 있어요. 자, 그 글로 나타나 있는 것을 사진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과 함께 볼이 다음 사진들입니다. 보십시오. 아, 이 사진 좋지 않아요? 이건 그림 같아요. 차를 달리면서 이제 흔들리는 상태에서 사진을 찍은 거죠. 그죠? 아니면은 차에서 내려 찍었을 수도 있죠. 화면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전봇대. 이 전봇대가 홀로 서 있는 제임스 리 선생님의 그 뭐라 그럴까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될 어떤 목적지, 이 불빛들이 흔들리고 있으면 우리가 목적지를 찾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거죠. 그죠? 아, 이건 반영되어 있는 반영인가 봐요. 그죠? 반영이겠죠? 반영된 풍광인데 전봇대들이 늘어서 있고, 그죠? 파란, 푸른 어둠 속에 전봇대들이 늘어서 있고. 그러니까 외줄로 전신줄과 전봇대 사이에 이어지는 전선줄로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고 그래도 옆에 동료가 서 있구나 하는 느낌은 와닿는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그런가 봐요. 야, 이 사진도 어떻게 찍힌 걸까요? 가독하기가 약간 힘들지만 이것은 상황을 정확하게 읽어내야 하는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아 뭔가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아니면 물속에서 나오고 있는 어쩌면 이제 나무 풀잎이든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나 물속에서 다시 나오고 있는 나 자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조금 전에 텍스트와 이미지의 한계를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긴 호흡을 멈추고 나는 긴 호흡을 멈추고 물속에 있다 차가움을 느끼고 물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쓸수 있겠죠. 아니면 나는 너무나 외로워서 물이 차가운지도 모르고 한참 동안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느낌을 사진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아, 이 사진은 참 좋네요. 이 사진은 프린트해서 걸어놓으면 되게 깊이 있는 느낌이 될 거예요. 조금 더 하늘 색깔, 여기 이제 푸르름도 있고 하늘이 들떠있는 한 푸른색이에요. 아까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되게 깊이 있는 이런 푸른색이 있는데 이게 둔탁하면서 아주 푸른색이 있거든요. 이런 정도의 색깔, 이런 정도의 색깔. 그런 걸로 하늘을 표현하시면 더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표출을 해내거나 표현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감으로 본 색깔을 구현하셔도 별 무리가 없어요. 이건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진 잘 찍는 법. 34페이지 이미지와 텍스트에 관계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카카오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 됩니다. 이 영상 밑에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는 주소를 제가 안내를 해서 올렸습니다. 올렸으니까 여러분 보시고 많이 오셔서 사진에 관계되는 재미난 이야기, 사진에 관계되는 담소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월부터 저와 함께하는 직접 저와 함께 공부하는 팀들이 이제 구성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카카오 채팅방에 와서 문의하시면 다 알려드립니다. 또 멀지 않아 올 크리스마스 때, 또 크리스마스 이브 친구에게 선물하거나 또내 집에 걸고 싶은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전시를 하는 인사 아트 센터에서 전시하는 그런 대작전, 500사람을 모아서 하는 대작의 전시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뭐 집에 걸고 싶은 자기 작품, 아니면 가족 사진이라도 좋으니 함께 출품하셔서 전시하는 것,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카카오 채팅방에서 문의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